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주간 증시 흐름을 복기해 볼 텐데요. 익숙한 이슈들이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낯선 키워드가 새롭게 눈에 띄기도 하는 한 주의 시작이었습니다. 역시 숫자가 크게 뭐 줄어들지를 않는 모습인데 전문가님, 이번 주 키워드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계속 반복되는 것들도 있고 보시게 예. 되면 또 솔직히 제가 이제 좀 급하게 원고를 쓰다 보니까 또 빠진 것도 있고 아쉽게 이것도 있었는데 저것도 있었는데 너무 많아요. 사실 너무 많아요 정말. 네. 그러니까 이게 박스권이다 보니까 네. 작은 이슈에도 시장이 막 몰림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뭐 별게 다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번 주도 초에 시장을 좀 약간 장악을 했다. 그러니까 일부 국한된 뭐 종목들 몇 개였지만 유가라는 게 좀 계속. 네. 왜냐면 유가 CPI 발표를 앞두고. 유가가 계속 오르니까 그렇죠. 오늘 뭐 92달러 뭐 그러니까 네. 브렌트유 뭐 그다음에 뭐 두바이유 전부 다 90달러를 넘었잖아요. 네, 100달러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네, 뭐 100달러, 150달러도 나오더라고요. 아유, 근데 벌써 이미 100달러 정도를 네. 넘어간 뭐 그런 분위기는 뭐 주유소에서 나오고 있는데 유가가 조금 계속 지속된 그 키워드로 좀 한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뭐 CPI가 가장 역시. 이제 많이 좀 언급이 됐던 그렇죠. 그런 거고 또 수소 오랜만입니다. 네, 수소가 네. 또 오랜만에 이제 행사가 마침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일정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전에도 말씀해 주셨죠. 네, 수소를 좀 봐야 되나 했는데 수소가 또 계속 부각을 됐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AI는 계속 시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 당뇨도 마찬가지고 비만 네. 당뇨가 이제 계속 그 제약 바이오를 좀 끄는 그런 키워드가 됐고 그다음에 뭐 합의라는 것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뭐 환율. 네. 환율이 계속 1300원대죠. 그리고 뭐 도조라는 거. 슈퍼컴퓨터. 네, 예. 컴퓨터. 네, 그리고 뭐 아이폰. 네, 그리고 뭐 일체형이라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한자인데 습자인데 이제 중국말로는 시로 표현한 발음을 하더라고요. 네, 누군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극비. 네, 그리고 뭐 5G. 아, 오랜만이었어요. 네, 플러스 정말. 6G까지 이제 뭐 들어가는 건데 5G. 네. 그리고 이제 뭐 러브콜. 그다음에 뭐 블루 암모니아. 으흠. 그리고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이걸 합치면 또 SOC 저희가 그렇죠. 예전에 또 얘기를 드렸지만 이 외에도 이제 뭐 다양한 키워드들이 또 우리 한 주를 시장 주변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네. 앞서 전문가께서 뭐 돌고 도는 이런 표현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키워드들이 이전에 한 번씩 확인을 해봤던 것들 상당히 중복이 되고 있죠. 잠시 뒤처지나 싶었던 것들이 다시 또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키워드들에 맞춰서 자세한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유가 상승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유가 상승이 계속 이뤄지니까 미증시에서도 보면은 이 연준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뭐 CPI도 지금 발표된 거 뭐 다 아시겠지만 높아졌어요. 네. 네. 그리고 높아졌고 그게 이제 뭐 유가 상승 때문이다. 그래서 좋게 해석하려는 거는 우리나 뭐 그쪽이나 다 똑같아요. 예. 유가 빼고 하자. 네, 이건 뭐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네, 뭐 근원 CPI로 이제 해석을 해서 예. 네, 실제 사람들은 다 안 좋은 상황에서도 좋은 거를 갖고 긍정적으로 해석하잖아요. 뭐 저도 예. 그렇고 다 뭐든지 안 좋을 때 더 좋은 걸 갖고 좀 그걸 극대화해서 장점을 하는 건데 어쨌든 해석이 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시장의 충격은 솔직히 짜증은 좀 나는 시장 흐름이겠지만 그 충격이 별로 없었다. 아마 네. 아, 그래 알잖아. 우리 유가 때문에 이런 거 알잖아. 그렇죠.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CPI 말고도 PPI까지도 이게 네. 연계가 되면서 어제 PPI도 뭐 유가가 차지하는 부분이 뭐 60%는 된다. 이러면서 그것도 별거 아니다. 이런 조용하게. 식으로. 네.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 어쨌든 근데 유가가 올라가는 거는 썩 달갑지는 않아요. 예. 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그 연준은 자꾸 이에 자꾸 뭐 그쪽 항목되어 있죠, 뭐 이러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긴축에 대해서 이제 또 카드를 만질 게 인상을 해야 된다 뭐 이러는데 일단은 뭐 미국의 유명한 그 투자 회사인 뭐 골드만삭스나 JP모건 다 의견이 갈려요. 네. 필요하다 아니다. 뭐 어느 쪽에서는 긴축 끝났어. 네. 이러다 그냥 쭉 갈 거야. 예. 근데 이제 끝났다는 건 뭐냐면 인하가 아닙니다. 보면은 그렇죠. 예. 길게 그냥 가겠다. 예. 네. 길게 가면은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 둔하다 이렇게 되니까 그게 이제 투심을 조금 지치게 만드는 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 우려감들은 여전히 좀 지속이 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인하를 기대했는데. 네. 야, 이제 인하 필요 없어. 좀 그만하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긴축 연장에 대한 우려는 계속 지속되는 게 유가가 계속 또 발목을 잡는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뭐 앞에서 키워드는 빠졌지만 지난주에 이제 제가 로봇주는 이번 주에 좀 쉬어갈 거다 이렇게 했는데 좀 예. 로봇주가 월요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최고가를 한번 찍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갈 수 있나? 네, 제가 이거 100%를 한 거라서 정말 놀랐어요. 근데 예. 어쨌든 뭐 100%를 다 먹었겠습니까? 근데 로봇주가 레인보우만 봐도 100%가 올라왔어요. 지금 네, 한 달 동안에. 정말 단기간에. 네. 그러면 이제 차곡차곡 제 스타일은 좀 나눠서 사기도 하지만 팔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네.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즐기는 건데 사람이 또 24만 원을 보면 지금 뭐 18만 원, 19만 원 왔다 갔다 하거든요. 또 지금은 손실로 보여요. 사람들 심리가. 맞아요. 네. 그 제일 높은 숫자만 네. 아른거립니다. 자기가 10만 원 초반에 산 거를 모르고 네. 저 24만 원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그 재벌집 그 드라마를 갖고 네. 패러디를 해드렸는데 자 아무튼 휴식기에 들어갔어요. 근데 휴식기에 들어간 게 로봇주만이 아닙니다. 네. 네. 방전된 2차전지. 2차전지. 와, 이번 주 저 보면서 네. 아니 이렇게까지 계속 내리나? 네. 깜짝 놀랐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2차전지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아예 대놓고 에코프로라고 그냥 표현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저점을 계속 갱신하는데 이것도 잘 보면 저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 그 내려와도 90만 원 부근이에요. 네. 우리가 늦었다고 네.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갑니다 했을 때도 40만 원이었어요. 그때보다 두 배 정도 미. 네. 근데 이게 지금 뭔가 공매도 세력 뭐 이런 좀 뭐 다양한 추측으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개인들은 개미 투자자들은 에코프로에 이제 좀 약간 밈도 있고 그래서 네. 미래를 보고 같이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단기간에 너무 올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단기간에 12배? 올해만 해도 한 12배, 11배 올랐잖아요. 예. 자, 그러면 12배 올랐으면 한 30% 떨어지면 어때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사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마냥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저점을 잡으면 됩니다. 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뭐. 근데 이게 좀, 약간 속상한 건 뭐냐면, 며칠 전이었어요. 한 네. 수요일인가 목요일 날. 90만 원 이탈하니까 동시호가가 지나가자마자 어디서 속보가 뜨는데 한 두어 회사 신문사입니다. 네. 90만 원 붕괴 이러면서 기다렸다는 듯. 마치 네. 90만 원 이탈하는 걸 보고 있던 것처럼. 네, 그 기자분이 공매도를 한 사람인가? 네. 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이건 좀 주식인 거죠? 약간 좀 예, 주식이 너무한 게 아니라 예.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슈가 저는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사실 주가가 네. 내려가다 보니까 안 좋은 얘기는 이때 다 나와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왜 그럴까? 예, 이런 생각. 근데 또 2차전지가 살짝 반등의 실마리 를 찾은 거는 포스코가 이제 어제 오늘 좋았습니다. 굉장히 올랐죠.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 번에 좀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근데 포스코는 또 2차전지 말고도 네. 사업 버리는 게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원래. 철강이고. 네, 그렇죠. 세부치. 네. 그리고 신사업을 많이 하고 또 상사가 요즘에 좀 뜨는데 네. 뭐 상사도 있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포스코가 이제 오히려 또 각광을 받지 않을까. 어쩌면 새로운 밈 현상은 포스코로 또 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조심스럽게 해볼 만한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예. 또 CPI도 좀 애매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애매한 맞죠? 결과다. 네. CPI, PPI. 그러니까 FOMC도 그냥 지금은 다들 다음 주 이제 FOMC인데 큰 뭐 이벤트 없을 거야. 윤곽은 뭐, 다 그려지고 있는 거죠. 네. 하월 그래 여태까지 맨날 저 사람이 뭐 달콤한 얘기한 적 없어. 다 그렇게 알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없어요. 네. 네. 조치가 나올 게 없어요. 그분들도 물론 아주 훌륭하고 똑똑하신 분들이지만. 좀 난감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표는 이 숫자는 안 잡히고 뭐 이것도 재밌게 제가 시나리오를 쓰자면 대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들의 대선 네. 네, 목표를 또 달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카드를 만지작거리겠지만 네 일단은 동결 예상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유가를 아마 간과를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애매한 결과가 좀 나왔다. 그래서 예. 저는 반응도 애매하게 나왔고 또 재미있었던 거는 또 우리나라 이제 요소수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이거 지난 한 2년 됐나요? 그때 요소수 네. 대란 이후에 오랜만이었습니다. 참 네. 요소 얘기. 네, 제가 그때 뭐 만 원짜리가 뭐 한 10만 원 가고 막 이랬었는데 네. 일단은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 했어요. 네. 뭐 한 달력처럼. 네, 그분들은 예. 항상 공식적으로 아니래요. 그 아이폰도 그랬던 것처럼. 근데 일단은 충분한 물량이 있다고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일단 조비가 점상 가고 네. 점상 가서 음봉 만든다면 한 3일을 또 그대로 반납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헤매고 있는데 조비, 뭐 경농, 그다음에 뭐 남해화학, KG 케미칼 네. 이런 종목들이
트레이딩 하기엔 참 좋았다. 네, 그런 흐름들도 나타났습니다. 근데 사재기성 물량이 좀 소진됐다는 얘기들을 좀 돌았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다시 반등하고, 네, 이 관련주들이 이제 변동성이 아주 심했던 한 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좀 기대를 원래는 좀 했다가 기대를 좀 저버렸던 게 뭐냐면 아이폰. 네, 예. 아이폰 이제 신제품 나오는 거였어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사과폰 이거 이 아이폰을 좀 쓰는 입장에서 제가 이제 저녁 때 신제품 나오는 거 어떻게 하는지 좀 저는 봤어요. 유튜브 네네. 라이브로 그 하는 걸 봤는데 생각보다 이것도 기대보다는 좀 낮은. 그 대단한 화제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중국이 그렇게 안 했어도 네, 큰 반향 막 사고 싶은 욕구 들진 않았을 것 같다. 물론 충성 고객들이 뭐 워낙 네. 많으니까 그거는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폰은 일단 다음 주가 이제 출시일입니다. 예. 네. 내용은 뭐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뭐 자기네들은 다 최고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게 이제 작년 거잖아요. 근데 네. 예, 제 건 아직도 최고인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별게 없었다. 저는 그렇게. 그게 진보한 것은 없었다.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조금 바뀌었다 그랬는데 예. USB-C 타입으로 바꿨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게 제일 화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삼성이 트윗을 재밌게 날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신화 콘택인가요? 뭐 예. 그 항상 그 회사들이 움직였는데 C타입 관련주. 네, 이번에는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대 별로 안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좀 약간 싱거웠던 것들이 몇 개. 이제 예. 기대감은 많이 갖고 있었는데 CPI나 아이폰이나 이랬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 한자, 시자, 이 중국말로 발음은 시자인데 이걸 왜 했냐면 중간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보실장께서 네. 방한 추진하겠다. 자신감 있게 이제 인터뷰를 그 지휘실 갔다 오시면서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잠잠하던 그 관련주들, 중국 유커 관련해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주잖아요. 예. 예, 반응들이 좀 쉬는 과정이 있었는데 아주 반응들이 잘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 또 뿜지는 않았어요. 네. 요 부분은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시진핑이 한국으로 오면은 이게 오르느냐? 네, 명확한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네. 네, 이런 약간의 테마성이 움직이는데 또 상징적인 뭐 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유커 관련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그때도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거 말고도 재밌게도 이걸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나왔던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기업 네. 또는 대주주가 중국으로 좀 많이 넘어간 이 회사들도 한번 보세요. 뭐 떠오르는 게 헝셩. 그렇죠. 그리고 뭐 아가방, 거기 예. 뭐 란식 코리안가 뭐 거기서 이제 대주가 됐는데 이렇게 중국 회사인 애들을 좀 한번 보시는 것도 좋고 이게 부채화 된다면 네. 이라는 가정을 하시고요. 이런 또, 증시가 안 좋은데도 몇 가지, 이 섹터를 움직이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진핑 방한이라는 게 좀 돌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극비라는 거를 한번 좀 다른 그 키워드를 왜 그랬냐면 네. 제가 이제 오전 프로에서 매일매일 하잖아요. 네, 이제 이 우크라이나 관련된 겁니다. 네. 네, 대통령이 가신 건 아니고 예전에 가셨을 때도 알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전시 상황인데. 그렇죠. 제가 이제 어제였나 그래요. 아침에 이제 권앵커님하고 이걸 하다가 네. 지금 장관님이 안 보여요. 어디 가셨죠? 근데 이게 일부 어느 뉴스에서 살짝 나오다 말았어요. 이게 엠바고가 걸린 것 같아요. 예, 언론 예, 인식과 예, 좀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엠바고 걸렸을 거예요. 근데 누가 이 기사 조회수를 좀 올리고 싶어서 좀 했던 슬쩍.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보고 찾아봤죠. 네. 이상하게 뉴스에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오셨어요. 벌써 갔다 왔대요. 네. 네. 그러면서 이 극비로 갔던 그 장관님의 일정이 아주 좀 어제 오늘 활발하게 좀 돌아가는 그게 그렇죠. 바로 네옴시티 예. 우크라이나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에 더 집중이 돼 있었죠. 그리고 내달 또 중동 가니까요. 예.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다음 달인데 예. 거기에 이제 그 이재용 회장부터 해서 10대 그룹 총수들 예, 다시 또 간대요. 예전에 빈살만 오셨을 때 그때 이제 모였던 그 사진들이 막 돌고 그러는데 예. 그분들이 또 다시 가는 거겠죠. 왜 갈까요? 구체화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뭐 SY라든가 뭐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과 네옴시티 뭐 좀 상황은 다르지만 다시 짓는 거 우리가 저번에 주제로 좀 다뤘던 뭐 여러 차례 네, 얘기했죠. 저희가. 나만의 왕국 짓는 거 예. 생각해 보시면 그게 이제 다 나올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는 일단 다 무너진 상태니까 네. 그러니까 이 조립식 주택 모듈러 주택이라고 하잖아요.
SY라고 우리나라 뭐 패널 만드는 회사 중에 뭐 1위 회사.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데크 플레이트 관련해서는 아직 시세는 안 나왔지만 뭐 덕신 하우징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반응들이 조금씩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네옴시티에는 일하는 분들이 또 그런 데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갔다 오시자마자 뉴스가 기다렸다는 듯이. 네. 기자분들은 그걸 어떻게 참을지 저는 되게 궁금해요. 막 나왔습니다. 맞아요. 네. 필요한 게 한둘이 아니잖아요. 뭐 도로를 뭐 어떻게 한다. 그럼 우리나라 갔던 기업인들이 있어요. 오늘도 제가 좀 방심했다가 딱 보니까 막 튄 종목도 있는데 뭐 네. 유신이라는 회사. 거기도 뭐 이 기업인 명단에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아까 말씀드린 SY도 그렇고 또 이 도로 철도를 깔아야 되니까 당연히 철도에 좀 움직이는 종목은 뭐 우리나라 항상 나오잖아요. 대아TI. 예. 근데 알고 보면 예전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고속철도를 도입하려고 할 때 MOU를 맺었던 게 현대 로템하고 현대 코퍼레이션이었어요. 네. 네. 그 찾아보시면 아마 사진들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들, 그때 들어갔던 종목이 또 현대 로템하고 같이 뭐, 파트너 관계에 있는 서암기계공업도 이제 반응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아마 저희가 예전에 다 말씀드렸던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또 구체화가 된다는 거 이게 예. 좀 저는 특징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네옴시티는 이번 주에 시작이 돼서 시세가 나온 게 아니고 네. 앞으로 계속 움직일 것 같아요. 한동안은 뭐 로봇처럼 이렇게 움직일지 그런 거는 뭐 우리가 뭐 점쟁이가 아니니까 예상 네. 못하지만 어쨌든 지금 주도주가 없는 이 구간에서는 눈여겨봐야 될 섹터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러브콜이라는 단어는 왜 썼냐면 네. 이 엔터주 중에 와이젠터가 네. 네, 좀 부진했어요 오늘 요즘에 그 리사인가요 태국 멤버 아 네 네 YG에서 좀 러브콜을 많이 보내기도 하고 또 리사가 다른 데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 뭐 몇백억을 요구한다 이런 좀 루머 같은 게 좀 돌았나 봐요 예. 그러면서 이제 떠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재계약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도니까 또 엔터주 그 와이젠터는 조금 오늘 부진했던 아까 그 윗꼬리는 아니야 아랫꼬리는 달고 좀 올리는 흐름을 보였는데 예. 그런 것들도 이번 주에 좀 볼만한 그런 이슈였고 다음 주도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엔터주는 예. 그리고 그 5G 아 오랜만에 이번 주 내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제 친구 중에 네, 이 5G 갖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와 정말 고생. 왜냐 우리나라 LTE 그다음에 4G 이거 제일 빠른 나라 아니냐 5G 예. 당연히 그래서 핸드폰도 나오자마자 사고 근데 5G에 좀 문제가 많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부터 주가가 한 번도 네, 플러스를 한 적이 없어요. 몇 년을. 근데 에이스테크가 네, 드디어 상한가를 네, 뿜었죠. 사실 에이스테크 거의 고점 대비 과장하면 20분의 1 토막 나왔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뭐 KMW. 근데 이제 또 잘 자리 잡고 있는 최근 흐름으로 네. 뭐 솔리드, 오일솔루션 이렇게 좀 연관된 회사들이 시간에서도 강세였고 어제 네. 하루셨지만 오늘 또 강세를 보이고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네, 5G, 뭐 6G 이러는데 여기 물려 계신 분들이 제가 상담을 통해서 전화를 받아봐도 예. 엄청 많았거든요. 정말 응원을 하고 싶을 정도의 시세가 나서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뭐 도조, 슈퍼컴퓨터 이렇게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는데 양자 컴퓨터로 좀 옮겨갈 줄 알았더니 네. 자율주행으로 갔습니다. 맞아요. 네, 자율주행 쪽이 가고 또 이게 이제 흐름이 연결된 건 아니지만 자동차에서 또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게 뭐였냐면 그 현대차하고 토요타에서 일체형 셰시를 만들겠다.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게 네네. 얘기가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차의 간만에 수급이 수요일인가 한번 좀 세게 들어왔었고 네. 근데 현대차보다 중요한 건 항상 우리가 대장이 움직이면 그 이슈에 있는 작은 애들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한주라이트 메탈이라고. 아주 좋았습니다. 네, 당일날 그냥 상가 딱 찍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음날도 시세 좋았고 또 한국 무브넥스라고 예전에 이제 한국 네. 프렌즈인데 뭐 이런 회사 그리고 무슨 캐스팅 들어가면 다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는 기가 캐스팅이라고 이제 했는데 이제 현대차는 그걸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부각된 거예요. 예. 네. 하이퍼 캐스팅 또 다이캐스팅 이런 용어 사업 영역이 들어가는 회사들은 다 한 번씩은 꿈틀꿈틀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또 비만과 당뇨가 불러왔던 제약바이오주들은 또 관련된 그 섹터들도 움직였지만 그 외에 다양한 이슈들 그러니까 성과가 조금씩 잡히는 바이오주들이 이번 주에는 좀 많이 움직였다. 뭐 알테오젠부터 해서 네. 샤페로는 오늘도 또 지난주에는 아토피로 움직였는데 오늘은 네. 또 다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오주에도
숨은 돌고 돈도 돌고 이렇게 있는데 예전 같은 시세는 안 나왔다. 이게 아마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아닐까. 왜냐하면 워낙 바닥을 우리가 지쳐서 있다 보니까 좀만 시세 나오면 예. 야 이건 어디까지 가겠지 기다리질 않고 빨리 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네, 나 누가 팔아 이렇게 욕을 하면서 자기도 팔고 있는 거죠. 네, 여기 뭐 어떻게 보면 약간 갬블성 매매 트레이딩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주. 뭐 이런 다양한 키워드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네,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라지지 않고 이런 키워드를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예. 다음 주에도 여기서 또 움직이는 것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다양한 움직임이 나온 한 주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뭐 정말 많은 키워드들이 담고 있는 스토리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자, 그럼 전문가님 앞으로 당분간 앞으로 다음 주라도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 이야기도 해주시죠. 어쨌든 지수가 2,600원 회복한 거는 좋은데 예. 내용은 그러니까 겉은 좋은데 내용은 우리들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네, 이런 흐름이 아쉽게도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외국인들은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지금 예. 기관들은 어쨌든 받쳐놓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재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기관 들어오고 외국인이 들어올 것 같으면 삼성전자가 더 가야 되고 SK 하이닉스도 올라가야 되는데 또는 현대차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주도주가 좀 안 보일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쩌면 계속 이 로봇이든 뭐든 이 키워드에 따라서 예, 섹터들이 움직이긴 움직여요. 돈이 몰리는 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따라가야 되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욕심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까 제가 좀 재밌게 표현을 했지만 예. 나만 살면 돼라는 이 투심이 음흠. 있습니다. 네. 좀만 오르면 일단 반이라도 치고 빠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청자분들도 느긋하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부지런해야 될 것 같고 또 막 올라가는 거 보고 나도 해야지라고 그걸 들어간다면 계속 붙어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안일한 대응은 좀 힘들 것 같다. 그게 아니면 정말로 시장을 천천히 좀 보면서 네, 지지라인 잘 잡고 있는 애들 그리고 지금 돈의 큰 움직임이 어디로 왔는지를 좀 살펴보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박스권 매매는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네, FOMC가 있으니까 아까 제가 별거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체크는 해나가야 되고 경계는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딱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을 전해주실까요? 네, 지금 보면은 우리가 하락했을 때 네. 포기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결국 지금 지수상 만족하지 못해도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럼 하락할 때 빨간불 보이는 것도 막 쫓아간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네. 예, 하락할 때 막 빨간 불 때문에 아, 나 저희 가서 먹을래 막 이렇게 달려가면 네, 입만 돼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하락장에서 이제 막 혼란스러운 이 구간을 지나갈 때는요. 떨어진다고 해서 빨간 불 보고 쫓아가면 수익은 오히려 멀어집니다. 아하. 네. 근데 차라리 지금 이렇게 잘 보시면 기다렸으면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으면 손실은 줄어들었잖아요. 어쨌든 제자리로 오니까 이게 중요하다. 네, 항상 제가 격언병에 좀 시달리는데 네.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약간 좀 힘 빼고 한마디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말씀을 해드렸고요. 자, 두 번째 위클리 투자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주제 띄워주시죠. 자, 다음 주도 섹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장 흐름이 좀처럼 역동적으로 바뀌어나가지는 않습니다. 역시나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는 질문은 주도주의 부재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섹터가 주도주가 될 것인가 지금부터 이 주제로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지난주에도 뭐 주도주의 부재, 뭐 실종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일단 미국 CPI 무난하게 좀 넘어갔고요. FOMC 스토리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슬슬 주도 섹터 다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섹터 좀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좀 고정관념에 너무 사로잡히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예. 게 일정한 이 데이터가 쌓인 걸 갖고 패턴을 갖고 대응을 하고 뭐 준비를 하고 또 분석하고 이러는 거지만 우리가 항상 주도주 하면 반도체, 네. 이제 새롭게 나온 2차 전지 이것만 자꾸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나고 나면 한 주를 우리가 이렇게 항상 마무리하고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 게 주도주였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박스 구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대부분 반도체를 되게 기다릴 거예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 빨리 갔으면 좋겠어. 10만 원 간다는데 왜 안 가? 뭐 이러면서 네. 유명한 증권사에서 다 10만 원 간다는데 왜 안 가? 예, 네, 유명한 데서 말할수록 더 안 갑니다. 이거 웃자고 드리는 말씀인데 네. 어쨌든 이렇게 반도체다 뭐 자동차다 그거를 자꾸 기다리면서 애를 탄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게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시선을 자기 거 가진 것만 갖고 보는 게 아니라 좀 돌려서 보면은 좀 보이는 게 많아요. 예? 좀 지나고 나니까 결국 2주 정도 저희가 저번에 하루 이틀밖에 안 가는데 로봇은 일주일 넘게 갔네요 이랬잖아요. 그렇죠. 로봇주가 주도주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로봇주 전에도 마찬가지로 뭐 일시적인 뭐 테마성 매매 말고 이 근거 없는 테마 말고 잘 보면은 많았어요. 뭐 AI도 있고 AI 이제 뭔가 계속 구체화되고 정책이 뒷받침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보면은 이번 주에도 주도주로 당분간 잠깐이어도 당분간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건 나왔습니다. 네, 그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지금 장관님 행차. 네.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네 재건 관련 아직 전쟁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안 끝났는데 점점 뭔가 일을 하려고 끝나는 거를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이번에만 움직인 게 아니에요. 불과 몇 달 전, 네. 또 그 몇 달 전 계속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보면 일정, 제가 아까 재밌게 뭐 원리를 찾아라 이런 것도 아니고 장관님 네. 찾아라 한 것처럼 네, 그 예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높은 분들의 입 움직이는 거 예. 일정도 체크하다 보면 힌트가 나오고 또 그 움직임 보고 섹터를 보면은 돈이 움직인 게 보여요. 지금 보면은 예, 안 가던 애들이 갑자기 뜬금없는 자리에서 막 올라와서 거래가 몰립니다. 예, 이런 것들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옴으로 또 이어지고 그렇죠. 또 중국에서도 경기가 좀 좋아지려면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 뭐 인프라 남아 있잖아요. 예. 네. 그리고 그 중국 그다음에 네옴 우크라 말고도 우리나라 이 인프라가 들어갈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뭐 미국도 그렇고요. 네. 혜택을 기대를 감으로 가는 거지만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좀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이 한 산업군 전체가 딱 움직이면은 뭐 한 2, 300개 종목이 조금이라도 1%라도 좀 움직임이 나오는 건 뭐니 뭐니 해도 자동차나 반도체거든요. 음흠. 그냥 IT 전반으로 또 갈 수 예. 있고 자동차는 2차 전지 플러스에서 부품 이렇게 다 움직일 수 있으니까 지금 보면은 자동차가 이번 주에 한번 잠깐 시세가 수급이 좀 들어왔었어요. 그렇죠. 부품주들 네. 쪽으로도 강한 그렇죠. 종목 많았고요. 네. 이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잠깐 말씀을 시간 때문에 제가 못 드렸지만 원전 관련 이슈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수소도 마찬가지고 계속 대기하고 있는 애들은 많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딱 뭐라고 찍지 마세요. 그리고 네.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관종 이렇게 하려고 10월 주도주 뭡니다 이러는 거. 네. 네. 그걸 솔직히 말해서 오픈을 해봐야지 아는 거지. 그걸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은 점쟁이도 예, 못 맞춥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2차 전지 딱 정해놓고 있지 말고 그때그때 네. 움직임을 산발적으로 살펴보자. 네. 그리고 지금 저 2차 전지는 지금 어쨌든 에코프로가 쉬고 있기 때문에 다 좀 쉬잖아요. 그럼 2차 전지는 휴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2차 전지 뭐 포스코가 좀 움직였다는 건 좀 예외적인 것도 있는 거지만 그건 다른 이슈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럼 지금 움직이는 거는 반도체도 지금 움직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업황을 같이 봐야 돼요. 네. 지금 벌써 오늘 오전 프로에서 보면은 형일 전문가님이 반도체 얘기 재밌게 해주셨어요. 네. 네.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업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나옵니다. 우리는 업황이 아니라 내 종목이 빨리 내일 갔으면 좋겠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업황은 지금 3분기, 4분기 지나갈수록 계속 좋아지고 저점을 천천히 찍고 가고 있습니다. 바닥을 잘 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시세는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반도체는 계속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반도체를 좀 봐야 되고 또 좀 지금은 요원하지만 기대를 좀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로봇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웬만한 섹터가 정말 빠르게 치고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주에 보면은 사실 한 주 내내 로봇이 강했거든요. 전문가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런데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대장주 크게 좀 밀려나는 흐름이긴 합니다. 로봇 계속 봐도 좋을까요? 지금은 눈 좀 돌려볼까요? 지금 이제 쉴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예. 지금 쉬고 있잖아요. 네네. 다음 주까지는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아하. 네, 왜냐면 이제 다음 주가 두산 로보틱스 청약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수요 예측 하는 날 최고가를 레인보우가 썼어요. 음흠. 그리고 뭐 다 예상한 대로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
수요예측이. 그러니까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온 겁니다. 이건 실망이 아니라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또 쉬었다가 다시 조정 거치고 기술적 반등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청약할 때는 돈이 그쪽으로 몰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주는 이제는 차익 구간이니까 조금은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트레이딩을 잘할 수 있는 분들 아니면 네, 그냥 맘 놓고 기다리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뭐 앞서 다 언급을 해주셨던 내용들인데 한번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주도를 했었던 섹터 중에서 다시 살아날 만한 앞으로 눈여겨볼 만한 후보들 몇 가지만 딱 정리를 해주실까요? 반도체가 되겠죠. 반도체, 네, 반도체는 대신 좀 계속 갈 거는 같은데 예. 지금 반도체 쪽에 이제 뭐 수급이 크게 들어온 건 없어요. 근데 업황이 좀 좋아지니까 잘 살펴보시면 반도체가 이슈가 그냥 뭐 삼성전자 간다 이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네. 보면 뭐 미국에서도 슈퍼컴퓨터 이슈가 되면 거기에 또 뭐 들어가는 메모리 관련해서 이제 움직이는 몇몇 회사들 전공정 후공정 뭐 계속 돌아가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면 반도체가 이미 어떻게 보면 움직이고 있는 것도 있어요. 뭐 이번 주 주성 엔지니어링 보세요. 아, 굉장했습니다. 네, 제정신 아니게 막 갔잖아요. 예. 네,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또 한참 이 바닥에 있던 뭐 유진테크. 음흠. 네, 그건 뭐 가기 힘들다. 이거 너무 느리네요. 이랬는데 그날 하루는 진짜 빨리 갔어요. 아, 한번 네. 불 붙으니까 금방 네.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렇게 갑자기 올라왔던 뭐 유진테크 말씀드렸지만 잘 보세요. 그리고 또 동진세미캠 이런 네. 종목들. 네, 지금 안 좋은 자리 같죠. 근데 그 전에 동진세미캠은 이미 바닥에서 올라와서 역배열을 정배열로 바꾸는 과정을 좀 길게 갖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계속 살펴보는 거, 볼 것들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는 소리 소문 없이 어느새 올라가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꼭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원전이라든가 네.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네, 이 인프라 관련 네, 요것도 한번 10월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건 주도 섹터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네. 네, 추석 전에는 또 이 정치 테마도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아하. 네, 이미 시세는 좀 나왔지만 네. 재미있게 한번 또 살펴보는 그런 한 주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위클리 투자 뉴스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